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는 번제보다 나는 인애를 원해요.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너네 이런 예배 형식? 니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 형식에 내가 있지 않아.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 니네가 갖고 오는 그 헌금 보따리, 그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 너희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다, 안다는 말을 흔히 안 써요. 우리는 그냥 아, 나쟤 알아 이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부 관계 그게 야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아는 거 그때 야다를 써요. 안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네들이 진짜 나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너네들 창조주이고 너네들 아버지인 걸 알고 내가 너네들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아는 거야, 내 마음을.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예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봤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뭐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은 다음에 느낀 게 이거였어요. 한 가지 딱. 성경이 거의 이해는 못했지만 느낀 거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또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면 그 사람들 또 배신해. 그럼 또 이끌어주시고 용서해주시면 또 배신해 또 용서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배신해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처음 느낀 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용서해주고 몇번 용서받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배신해요. 예수님 당시까지 배신하는 거예요. 그 열두 제자들까지 배신하잖아요.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세번 부인하잖아요. 근데도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배신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높으신가 넓으신가 깊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씀이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전할 때마다 이 고멜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정말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아시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 종이니? 너 같은 놈이 무슨 설교자라 그래? 당장 내려와 이러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 안에 본성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날마다 저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습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잠은 꿈속에서도 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의지하면서 하는데도 날마다 무너질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항상 보면 내가 고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맨날 해놓고 앞에서는 설교도 해놓고 또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에 완전히 나는 함몰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가 높은가 깊음이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나는 믿을 게안 되니까 이제. 나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